네, 그럼 신 소장의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부동산 관련주 준비를 해주셨는데 어제 개표 방송 보셨습니까? 네. 몇 시까지 보셨어요? 2시까지 보다가 잠깐 잠들었다가 4시인가? 네, 정말 손에 땀을 지게 하는 그런 개표 방송이었었는데 네. 자,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부동산 경제 정책 한번 살펴볼까요? 네, 누가 되더라도 지금 부동산에 대해서는 전부 다 너나 할 것 없이 경쟁적으로 공급 대책에 대해서 말했기 때문에 사실 예정되어 있었죠. 부동산 주식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 펼쳐질 것이라는 것은. 네. 그리고 지금 특히나 서울시에서 35층 이상 규제를 풀어서 한강맨션이 68층짜리 재건축 계획을 내놨었는데 그게 실현 가능해졌어요. 뭐 누구는 68층에서 살면은 멀미나지 않냐 했는데 고층 좋아하시는 분 많고 매일매일 63빌딩 올라가는 기분이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서울시장도 그렇죠. 서울시장도 그 전 시장님에 비해서 완전 전향적인 분이 들어서서 지금 하나둘씩 풀리고 있죠. 거기다가 지금 이 라인이 완성돼 버렸잖아요. 서울시장 대통령 해서 이쪽 라인이 완성돼서 부동산 쪽은 굉장히 더 풀릴 가능성이 커 보이네요. 일단 공급 재건축 부분에서 수도권에다가 130만 호에서 150만 호 공급하겠다. 전국에 250만 호 공급 계획인데 수도권에 150만 호 몰아준다고 하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제 대통령부터 서울시장까지 이어지는 이 라인이 완성됐죠. 대통령은 수도권에 150만 호 공급하고 서울시장은 지금 잠실중흥 5단지 하나 풀어줬죠. 그리고 뒤에 다 기다리고 있대요. 대치 미도부터 다 기다리고 있고 그다음에 서울시 35층 스카이라인 해제해버렸죠. 그래서 지금 수도권, 서울 이쪽이 굉장히 그 많은 공급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민간이 주도하는 공급이 200만 호가량 되고 재건축, 재개발 규제 대폭 완화하겠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서울시장이 재건축, 재개발 완화에 굉장히 전향적이신 분이었는데 대통령마저 이렇게 되면 이 재건축, 재개발 쪽 굉장히 그 기다리고 계시던 분들이 좋아하시겠죠. 그리고 지금 서울시에서도 보면은 대부분 원래 그 예전에 보면은 뭐 25:1 나온 적 있었잖아요. 서초구청장님 빼고 다 나머지가 네, 저기였잖아요. 구청장들이 근데 이번에는 네. 서울시의 그 투표율을 보면 예전에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겼던 것도 대부분 많이 저기가 가져갔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부분을 바랬던 그 국민들이 많았던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정밀 안전진단을 면제해 주겠다. 그게 뭐 아무데나 면제하는 거 아니고요. 3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들, 30년이 노후 아파트인지에 대해 또 뭐 왈가불가가 있던데 어쨌든 30년 지난 거에 대해서 정밀 안전진단을 면제해 주겠다. 이러면은 빨리 통과가 돼버렸거든요. 지금 정밀 안전진단 계속 뭐 그걸 진단해 줄 업체도 부족하고 뭐 그런 핑계를 대면서 계속 밀어서 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구조 안정성 가중치를 50%에서 30% 하향 조정한다. 구조 안정성 가중치를 많이 두면 안정성이 확보가 안 되면 재건축이 안 돼버리는 건데 이걸 30%로 가중치를 20%로 낮춰버린다고 했어요. 그리고 재건축 초과익 부담금도 완화한다. 그러니까 지금 규제들을 싹 다 지금 없애야 된다는 거죠. 재건축 재개발 참여 유도해서 관련 공급 물량을 20%에서 30% 확대해서 재건축 재개발 물량이 47만 호가 공급되게 돼요. 있거든요. 지금 나온 공약에 따르면. 그래서 지금 이쪽이 공급, 전체적인 공급도 그렇고 특히나 수도권의 재건축, 재개발 그동안 미뤄졌던 것들이 많이 풀리게 되기 때문에 그동안 지금 1년 임기가 있는 서울시장의 그 어떤 대책에 더 힘을 실어주는 지금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네. 청년하고 취약계층 이쪽에도 결국에 또 공급의 방점을 또 찍었어요. 청년 원가주택 30만 호 공급. 이거 네. 청년분들은 굉장히 되게 좋은 내용인 것 같은데 분양가 20%만 내고 들어가셔가지고 80%는 장기 원리금 상환 방식으로 갚는데 이거를 열심히 갚을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 게 5년 이상 거주한 뒤 집을 매각하면 국가가 매입을 해주는데 이때 매매 차익의 최대 70%를 청년에게 돌려준답니다. 그러면은 네. 20%만 내고 들어간 다음에 재테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70%를 반환받을 수가 있으니까 열심히 갚겠죠. 그럼 청년 자산 형성 지원이 된다. 그리고 청년과 신혼부부들에게 반값 주택, 역세권 첫 집을 20만 호 공급한다.
뭐 이걸 또 신혼부부한테 왜 혜택을 주고 중년한테 혜택 안 주냐 이러신 분 계시는데 어쨌든 청년 신혼부부한테 혜택을 주겠다는 거는 여야 막론하고 이런 대책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역세권 첫집 20만 원은 민간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데 용적률 상향. 용적률 다 상향해주고 늘어난 용적률 200%의 절반은 공공분양주택의 기부 체납으로 충당한 다음에 나머지 역세권에 있는 철도 차량기지 등 국공유지 활용해서 이 자산을 마련하겠다, 돈을 마련하겠다.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이 하도 안 되고 늦어지니까 사람들이 리모델링으로 많이 선회를 했잖아요. 근데 리모델링을 할 때 수직증축, 수평증축이 있는데 수직증축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지금 논란이 많이 있어서 리모델링 반대하시는 분들은 그걸 반대하신 거거든요. 수직증축을 했을 때 과연 안전할 것인가. 그리고 제대로 통과된 건 한 개도 없어요. 상지 아파트인가 그거 하나밖에 없고 말만 많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안정성 검토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에다가 민간 참여를 확대해서 더 빨리 진행하겠다. 그리고 분당 일상 평촌 3번 중동 여기 있죠. 1기 신도시 이쪽을 리모델링 재건축을 또 활성화하겠다. 네. 우리가 분당 일상이 얼마 안 된 것 같지만 그 거기 초기에 들어가셨던 분들은 또 지금 벌써 리모델링 재건축을 원하고 계시거든요. 30년 가까이 됐죠. 네, 여기도 지금 그러면 또 수도권, 서울 비롯해서 수도권이 전부 다 그렇죠. 리모델링이 굉장히 활발하게 되겠죠. 리모델링은 전체 그 리모델링이지 무슨 한샘 리모델링이 아닙니다. 여기서 그거 아셔야 되고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촉진 특별벽을 제정해서 여기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러셨고요. 그 다음에 이 아파트 말고 또 단독 다가구 주택 밀집 지역 이쪽은 이제 재개발을 해야겠죠. 전체적으로 동네를 바꾸는. 여기서 항상 문제가 주차장이 없다고 막 싸우고 난리 나잖아요. 막 주택에서. 주차장 설치를 공공이 지원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소규모 정비사업 적극 하겠다. 요즘에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더 넓힐 것 같고요. 여기서도 용적률 높이 제한 완화. 지금 막 뭐 맨하튼에는 110층짜리가 있는데 우리나라 뭐 60층밖에 안 돼서 막 그쪽을 또 원하시는 분은 막 그 얘기를 하고 계세요. 100층, 110층짜리 많은데 우리나라로 하자고. 용적률 높이 제한 완화를 한다. 거기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세금까지 풀어주겠다는 거죠. 부동산 세제 개편을 하겠다. 지금 종부세랑 재산세. 종부세 내시는 분이 아무리 비율로 적다고 하더라도 뭐 어제 강남 3구나 뭐 용산, 양천 보면 장난 아니죠, 지금. 그쪽을 밀기 때문에 저렇게 높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종부세, 재산세 통합해서 이중과세 논란 해결하겠고 종부세를 통합하기 이전에라도 1주택자 대한 세율은 현 정부 이전 수준으로 미리 인하를 하고 시작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양도소득세를 개편해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최대 2년간 한시적 배제하고 다주택자 주택을 매각 촉진하기 위해서 취득세 부담, 현재 1%, 3%에서 1주택자는 취득세율을 단일화하고 세율 적용 구간을 단순화하겠다. 그리고 여기 또 아까 청년 신혼부부들에 대한 대책이 또 있는데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해버리거나 아예 1% 단일 세율을 적용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청년이나 신혼부부분들은 빨리 내 집 마련을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엄청 좋은 정책들이 많이 있죠. 지금 취득세도 없어져버리고 그리고 저기 원가 수준으로 공급을 하는데 70%를 시세 차익을 자기가 받을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청년분들 지금 이제 항상 뭐 맨날 우리는 버려진 세대고 뭐 맨날 그러셨잖아요. 20대, 30대 초반 분들이 뭐 50, 60대에 비해서 60, 70대에 비해서 버려졌다 우리는. 이미 다 좋은 버스 타고 떠나셨는데 우리는 할 게 없다 이러셨잖아요. 지금 이번 정부에서 이런 정책들을 내놓으니까 이런 걸 활용하셔가지고 최대한 그 이득을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당선자의 공약을 살펴보면은 건설주나 건설 관련주에게 정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 상당히 기대가 커 보이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제 종목들을 좀 살펴볼까요? 네, 건자재주 미리 움직였는데 오늘부터 더 급등할 것 같아요. 네, 지금 일단 폐기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한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이 폐기물 처리 업체부터 시작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재건축 재개발 규제 대폭 완화해서 아까 뭐 정밀 안전진단을 면제해준다던가 구조 안정성 가중치를 내려버려서 빨리 통과가 되게 한다던가 재건축 초과이 부담금도 완화시켜주고 이러면 빨리 저기 진행이 되겠죠. 그동안 30, 40년 된 아파트 기다리셨던 분들 녹물 나오고 뭐 이런다고 불만 많으셨던 분들 그럼 일단 그걸 부셔야겠죠. 맨땅에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럼 거기서 엄청난 폐기물들이 쏟아지게 될 거예요. 그럼 폐기물 업체들이 먼저 움직이게 되겠죠. 대표적으로 IS 동서가 일단 움직일 것이고요. 네. 인선 ENT를 그 가져오면서 폐기물 사업에 뛰어들어서 자체 분양 사업뿐만 아니라 그쪽으로 넓혔기 때문에, 그리고 상호펀드와 함께 코엔텍도 인수를 했죠. 그리고 이번에 뭐 그 이쪽 그 전라남도 전라북도 쪽은 아실 수도 있는데 전라도 쪽에 또 강자가 있어요. YN텍. 이 회사는 또 이제 따로 폐기물 업체로 다 건설 폐기물 관련 업체들이거든요. 그래서 건설 폐기물이 굉장히 많이 쏟아질 거기 때문에 특히 3, 40년 된 아파트는 옛날에 지어진 그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성면이나 슬레이트 같은 이런 거 처리하기 까다로운 게 있어요. 처리하기 까다로운데 옛날에는 건축물에 다 쓰였는데 요즘에 법이 굉장히 강화돼서 함부로 처리할 수 없는 물질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옛날 집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처리하는데 매립 단가가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태라 매립을 하던 소각을 하던 매립지를 갖고 있고 소각 그 시설을 갖고 있는 업체들 지금 일부 과점하고 있는 업체들에게 다 혜택이 돌아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라도 쪽엔 YN텍, 코엔텍은 부울경 쪽인데 코엔텍은 어차피 IS 동서가 인수해 갔기 때문에 그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따로 투자를 해도 되는데 코엔텍이 따로 상장되어 있는데 어차피 인수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뭐 TI홀딩스도 들 수가 있겠죠. TI홀딩스도 TK코퍼레이션을 기반으로 한 폐기물 관련 업체인데 뭐 TK코퍼레이션은 사실 종합 폐기물이어서 다양하게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뭐 이런 쪽 건설 폐기물 쪽은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어지게 되면은 굴삭기 같은 게 또 필요하게 되겠죠. 지금 사실 캐터필러는 급등했더라고요. 미국에서 캐터필러는 간밤에 급등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진성티시나 이런 게 잘 따라서 움직이지 않고 있죠. 우리나라는 현대 두산 인프라코 합병되었죠. 그래서 현대 두산 인프라코가 되었고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 같은 거 진성티시나 흥국이 부품을 만들잖아요. 그 현대두산 인프라코가 굴삭기가 현장에 가장 먼저 투입이 돼야 됩니다. 폐기물을 처리할 때도 그렇고 땅을 다질 때도 그렇고 그래서 그 지금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터 다지기 작업이 다 끝나고 나면은 지금 미리 사실 움직였는데 콘크리트 파일 말뚝을 박기 시작할 겁니다. 네. 그 말뚝을 박는 게 더 중요해진 게 이제 35층 스카이라인이 없어져서 뭐 예를 들어 한강 그 맨션 만약 68층짜리 그게 정말 통과가 된다면은 63빌딩보다 높은 아파트가 생기는 건데 거기서 위험성이 그렇게 고층 건물을 세우다 보면은 HD 현상 같은 그런 사태 터지지 않을까. 그럴수록 말뚝을 개수를 더 많이 박고 더 깊게 박아야 돼요. 콘크리트 파일을 그냥 원기둥 같이 생긴 거잖아요. 그 콘크리트 파일을 밑에 박아야 된다. 그래서 3일 CNS 그리고 동양 파일 그리고 IS 동서도 여기서 2위권입니다. 이 그 PHC 파일, 이른바 콘크리트 파일 박는 업체들이 말뚝을 땅에 계속 박기 시작해서 지내력을 강화시키기 시작해야 합니다. 땅에 지내력을 강화시키지 않으면 고층 건물이 굉장히 위험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받고 작업을 그게 한 6개월 정도 걸려서 다 완료가 되게 되면 이제 거기서부터 틀을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도 지금 사실 미리 좀 움직였는데 더 폭등을 할 가능성이 있죠, 지금. 거기서 금강호흡하고 삼목 S폼이 이제 그 폼을 만들기 시작하죠. 거푸집을 만들기 시작해서 알루미늄 폼을 하는데 거푸집을 세우면서 그게 틀이에요. 아파트의 틀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삼목 S폼이나 이런 금강호흡이. 그럼 이제 틀을 만들면 거기다가 이제 시멘트를 부어야겠죠. 시멘트가 지금 보니까 뭐 유연탄 가격, 러시아산 유연탄을 대부분 수입해서 지금 러시아산 유연탄 아예 그 막힐 상황이 되기 때문에 유연탄 가격이 급등해서 이미 시멘트 회사랑 레미콘 회사가 건설업체 원가 부담 때문에 가격을 올려야 된다고 통보를 해놨다고 해요. 물론 통보를, 그러니까 지금 사실 통보가 됐어요. 원래 그 의뢰 관계이기 때문에 그때 말씀드린 대로 통보할 입장은 아닌데 지금 상황이 건설업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이 상황이기 때문에 통보를 해도 지금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원료 가격의 40%를 차지하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금 시멘트 회사들의 인상이 곧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아세아 시멘트, 한일 시멘트, 그리고 쌍용 CNE 예, 이런 것들 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거푸집을 만들고 이제 시멘트를 붓기 시작해서 아파트를 올리기 시작하고 그런 것들이 마르고 나면은 이제 그 시멘트에다가 이제 내외장재를 붙여야겠죠. 근데 거기가 지금 또 작년 12월 23일이에요. 작년 12월 23일 날 품질 인정제도라고 해서
그 불량 품질 인정을 못 받은 것은 다 퇴출되게 되어 있어요. 자재들이, 건설 자재가. 근데 건설 자재가 쭉 순차적으로 되었어요. 작년 6월부터 7월 뭐 거치면서. 근데 12월 23일 날 뭐까지 됐냐면 이제 샌드위치 판넬까지 했어요. 패널. 그동안 맨날 그 화재 나면은 다 타고 이랬던 게 가운데 심재로 스티로폼을 넣은 다음에 스티로폼을 양쪽에 철판으로 감싼 그거를 밖에 외장재로 썼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철판만 녹으면 바로 스티로폼이 타버려서 온 아파트가 다 주상복합이라든가 뭐 건물이 다 탈 때까지 이제 화재가 안 멈추는 이런 부분이 생겼거든요. 근데 왜 그걸 쓰냐면 스티로폼 가격이 싸니까 원가 절감하려고. 근데 그게 퇴출됐습니다. 12월 23일 기준으로. 퇴출됐기 때문에 그걸 쓸 수가 없어요, 이제는. 그래서 어디서 써야 되냐면 KCC랑 벽산 두 개밖에 없거든요. KCC랑 벽산에서 그라스울을 받아서 써야 돼요. 무기질 원료라서 타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라스울을 심재로 쓴 패널을 이제 써야 된다. 그래서 KCC랑 벽산이 이제 외장재에서 들어가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니드가 나오게 되겠죠. 유니드가 이제 그 MDF라고 중밀도 섬유판이라고 이런 것들이 뭐 마루라던가 아니면 목재 여기에 다 쓰이게 됩니다. 안쪽 공사를 하는데. 그래서 유니드 그리고 동화기업 이런 기업들이 마루공사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게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뭐 아까 전에 뭐 청년주택이라든가 이 신혼부부를 위한 그 부분들에서는 이렇게 좋은 그 저기를 돌려주기 위해서는 원가를 절감해야 돼. 그래서 그쪽에서 원래 처음에 판 게 NX나 하츠 같은 게 그쪽을 파서 이제 성장한 거거든요. 한샘이나 현대리바트에 뒤지는 부분을 NX는 공공분양이나 그런데 LH에서 분양하는 거기에 처음에 들어가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NX라든가 하츠가 이제 그 안에를 담당하게 되겠죠. NX의 주방 가구가 주방 가전이 바뀐다든가 하츠는 이제 공기 순환기 아니면은 그 주방의 후드 이런데 레인지 후드 이런데 들어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데린비엔코라는 이런 업체들이 나오겠죠. 원래 이누스라고 옛날에 IS 동서도 이누스라는 사업을 하다가 데린비엔코나 이런 회사들이 뭐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이누스 사업을 접었잖아요. 데린비엔코는 이쪽에서 이제 1위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독이나 변기나 이런 쪽 들어가게 되겠고요. 그리고 그 안쪽 내부 부품을 담당하는 거는 와토스 코리아 같은 업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돌고 그 다음에 이제 밖에 이제 뭐 페인트 칠이라던가 창호를 붙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KCC 글라스 같은 업체, KCC에서 그 유리 부분이 분할되었고 코리아 오토글라스라고 자동차 유리하는 부분하고 합병돼서 KCC 글라스가 된 거예요. 그래서 KCC 글라스가 뭐 요즘에는 창호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뭐 통 좀 잘 보이고 전망 좋고 이렇게 만들어져서 면적이 더 점점 더 넓어지고 있어요. 유리 면적이 예전 같은 경우 창문을 조그맣게 하나 뚫려 있는데 요즘은 통유리 창으로 아예 거실이 확 뚫려 있잖아요. 네.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면적이 예전보다 훨씬 넓어졌어요. 유리의 면적이. 그래서 KCC 글라스가 그런 면에서 유리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다 끝나면 이제 저기를 해야 되죠. 발라야 되죠. 페인트를. 그래서 페인트를 발라야 되니까 페인트 업체들이 또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사마 페인트도 있고, 조광 페인트도 있고, 예, 노루 페인트도 있고, 이런 페인트 업체들이 도장 작업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쪽이 그 폐기물 사업부터 굴삭기부터 거푸집, 시멘트, 그리고 뭐 저기, 내장재, 외장재, 그리고 뭐 목공공사, 그 다음에 유리창, 창호, 마루, 그 다음에 변기, 도기, 예, 뭐, 그 주방, 가전, 뭐, 가구, 이런 업체들. 이런 것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다 들썩일 가능성이 있다. 원가 부담이 전부 다 지금 상당할 텐데, 그런 것들을 이제 분양가에 정가시켜서 팔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전체적으로 순환매가 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때마침 그 주식시장도 이제 반등을 하는 그 시기에 맞물려가지고, 이런 건설, 건자재 업체들이 올라갈 것 같고, 대형 건설사를 지금 말씀 안 드리는 이유는 대형 건설사는 기술적으로 굉장히 막혀있기 때문이고 아까 전에 보니까 대형 건설사 뭐 현대건설이나 GS건설 이런 것도 움직일 텐데 그런 것보다는 이런 거가 날 것 같아요. 아까 보면 소규모 정비사업 적극 활용해서 용적률 높이 제한 완화를 시켜주고 단독 다가구 주택 밀집지역 재개발 지원하고 주차장 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작은 단독 그쪽은 작은 그 어떤 사업들이 벌어질 것 같아서 GS&D 같은 이런 종목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GS건설보다는 GS&D 같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든가 조그만 소규모 재건축, 소규모 재개발 이쪽에 관련된 GS&D가 조금 더 탄력 있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물론 대형 건설사가 나쁜 건 아닌데 삼성 엔지니어링 같이 지금 유가 상승에 맞추어서 올라갈 수 있는 그 부분 빼고 GS건설, 무슨 현대건설, DLENC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답답한 흐름에 있을 수 있는 기술적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얘기를 안 드리는 건데 뭐 대형 건설사들 다 아시니까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건자재 관련 쭉 이렇게 좀 짚어주셨는데요. 투자자분들을 좀 시청자분들을 좀 위해서 포인트를 좀 좁혀가면 소장님께서는 어떤 분야를 좀 보시겠어요? 저는 뭐 폐기물하고 시멘트를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까 건자재들은 시가총액이 너무 작아서 흔들림이 심해서 네. 건자재나 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가총액이 1조가 넘기 때문에 덩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쉽사리 움직이는 부분이 아니라 폐기물 같은 경우에 또 대형 건설사들이 다 눈독을 들이고 있어요. 폐기물 사업이 된다고 하니까 네. 이게 그리고 폐기물 사업이 건설 폐기물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하거든요. 오늘 사실 부동산 쪽이기 때문에 건설 폐기물만 얘기 드렸는데 예를 들어 지금 니켈 가격 그 급등해가지고 거래 정지됐죠. 런던 금속 거래소에서 니켈이 하루에 99.9가 뭐 중국인 뭐 큰 손이 어쨌든 뭐 있는데 니켈 가격 급등해서 이제 배터리 회사들은 원가 부담에 시달리게 될 거예요. 테슬라도 그렇고 CATL도 그렇고 밸류체인 상당히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또 폐기물 사업에 또 뭐가 있겠어요? 폐배터리 사업이 있겠죠. 지금 니켈 가격, 망간 가격 뭐 다 폭등했잖아요. 리튬 가격. 그래서 배터리 어떻게 하냐. 거기서 결국에는 그 대안이 폐배터리 2, 3년 된 거 폐배터리 갖다가 거기서 이제 금속을 다시 뽑아내서 팔면 돈이 엄청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폐배터리 사업하는 회사들 이 폐기물 사업을 하다가 그쪽으로 넓혀가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이 시멘트 업체. 시멘트 업체는 원가 그 부담을 전가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건설사에서 결국 분양 원가를 올리게 될 것이고 분양 원가를 올리는 대신에 시멘트 업계 레미콘 업체의 지금 인상 그 통보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레미콘 업체를 해도 되는데 뭐 동양이나 유진 기업을 해도 되는데 시멘트 업체가 아무래도 낫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 뭐 스팟 가격으로 체결해서 좀 불리하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지금 장기 계약을 안 해주는 이유가 아니 이제 올라갈 게 예상되는데 누가 장기 계약을 해주겠어요. 그 사람이 마음이 다 변하는 것이거든요. 네. 아세아시멘트가 영업이익이 좋게 나온 게 작년에 뭐 장기 계약을 체결했다 쌀 때. 그러니까 쌀 때는 장기 계약 체결해주죠. 왜냐하면 더 빠질 것 같으니까 그 원료 제공하는 업체에서. 근데 원료 제공하는 업체가 이제 전체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데 내일도 오를 것 같고 내일 모레도 오를 것 같은데 뭐하러 장기 계약을 해주겠어요. 그러니까 스팟 계약 가격으로 자꾸 해준 지금 하고 있대요. 근데 스팟으로 하더라도 지금 시멘트 업체 같은 경우에는 합종 연행이 마무리가 된 상태잖아요. 지금 예전에 얘기를 드렸지만 아세아 시멘트, 쌍용 CN, 한일 시멘트가 서로 하나씩 다 뭐 몇 개씩 그 흡수 합병을 하면서 굉장히 큰 기업으로 탄생됐기 때문에 협상력이 굉장히 강화된 상태예요. 구매력이 굉장히 강화된 상태여서 그 정가 요인을 레미콘 회사 통해서 그 다음에 건설 회사까지 이렇게 연동돼서 보낼 수 있는 힘이 많이 생긴 상태예요. 거기서 이런 사태를 맞이했기 때문에 예전보다 흔들리지 않는 상황이다. 그래서 시멘트 회사가 그 뭐 유연탄 가격 급등이라든가 이런 걸 전가시키기가 굉장히 좋은 위치에 지금 있다. 그래서 그리고 초반부에 들어가고 계속 들어가고 콘크리트 파일을 만드는데도 그 콘크리트 파일 자체도 시멘트랑 골재랑 점토를 섞은 다음에 원기둥 틀에 놓고 돌리는 거거든요. 그 말뚝부터 시멘트가 들어가기 시작해서 계속 들어가요, 시멘트는. 시멘트는 전 공정에서 계속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가장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치우고 나중에도 치우고 이런 폐기물 업체부터 시멘트 업체 이런 쪽에 좀 집중을 하면은 뭐 이 큰 어떤 흐름은 놓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건자재 업종 쭉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그중에서도 폐기물 관련주, 시멘트 관련주 집중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